네. 2024 스마트 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 첫째 날 키노트 트랙의 세 번째 주제 발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발표는 제조 AI 관련된 내용이고요. 마키나락스의 허영신 CBO님 모시고 AI인 액션 제조 지능화 추진 가이드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자리 마키나락스의 허영신 CBO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키나락스에서 사업총괄을 맡고 있는 허영신이라고 합니다. 마키나락스는 이제 산업용 AI를 연구하고 공급하는 스타트업입니다. 네.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어떤 네. 소식이세요? 글로벌 자동화의 대표 리딩 기업인 록웰 오토메이션과도 MOU를 하셨던데, 뭐, 이 내용 간단하게 뭐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가 이제 제조 현장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AI를 적용하는 케이스를 다루면서 조금 이제 아쉬움이 남았던 부분들이 제조 현장의 데이터 중에 사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는 OT단에서 생성이 되는데 이것들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많이 이제 데이터들이 걸러지고 쓸수 있는 데이터가 작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OT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를 들면은 저희 자체 기술이나 어떤 프로덕트들을 더 확장해서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까지가 한계가 있었었는데 마침 이제 로크웰 쪽은 PLC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서 이제 OT로 올라오는 데이터를 갖고 계셨었는데 그쪽은 그 데이터를 이제 쉽게 분석하거나 AI 모델로 만들 수 있는 연결 지점들을 찾고 계신 상황이었었고요. 그 비즈니스 니즈가 잘 맞아서 이제 MOU를 체결해 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좋은 사례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올해 뭐 CES도 이제 핫트렌드는 결국에는 AI였는데 뭐 최근에도 뭐 챗GPT를 위주로 한 생성형 AI가 산업 현장에도 막 적용이 되고 그런 모델들, 서비스들도 이제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생성형 AI, 물론 이제 지금 마키나락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들여다보고 계실 텐데, 접목 뭐 시점 혹은 앞으로 향후 이제 제조 AI와 생성형 AI의 결합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나름대로 이제 챗GPT를 어떻게 쓸지가 정리가 돼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초에 이제 챗GPT가 나왔을 때는 워낙 이제 놀랍고 파급력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활용하는 방식이 이제 챗GPT가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를 유사하게 만들거나 이용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됐는데 뭐 소위 이제 LLM을 만드는 쪽으로 회사들이 피버팅을 하거나 모델을 만드는 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챗GPT의 성능을 어떻게 이제 이용할 거라는 쪽에 좀 관심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이제 저희도 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고 이제 소개를 드릴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로봇 이상 탐지를 AI로 하는데, 예를 들면 한 300대, 500대의 로봇들이 만약에 그 시스템에 물려있다라고 하면, 뭐 이상 탐지를 AI가 해준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이제 관리자가 보고 싶을 때 봐야 되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로봇에 뭘볼 거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뭐, 화면상에서 구현한 어떤 UI로 만든다기보다는 자연어로 예를 들면 처리를 했었을 때 필요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인터페이스라든지 뭐 데이터 분석하는 것들을 복잡한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자연어로 예를 들면 이 데이터, 이 데이터를 연결해서 뭘 보고 싶어. 이런 형태들로 이제 휴먼하고 머신의 인터페이스를 연결하는 쪽으로 챗GPT를 활용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연구가 됐고 저희도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만든 AI 모델들을 활용하는 관점에서 그 저희가 만든 어떤 AI 플랫폼들을 조금 더 쉽게 이용하는 관점에서 이런 GPT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쪽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적절한 포인트에 이제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은 솔루션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마키나락스 허영신 CBO님 준비한 주제 발표를 한번 듣고 나서 다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오른쪽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마키나락스 전문가분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는 AI in Action 제조지능화 추진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간단한 저희 경험들을 좀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산업용 AI를 공급하는 회사고 지난 6년간 약 50여 건의 협업들을 국내외 제조기업들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겪었던 내용들을 공유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AI에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뉴스들을 보다 보면은 위기감이 많이 들게 되고, 만약에 내가 AI를 도입해야 된다, 혹은 AI를 도입해야 되는 숙제를 받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도태되는 느낌마저 주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이제 챗GPT가 등장하면서 훨씬 더 심화됐습니다. 이 보시는 그래프는 구글에서 AI라고 하는 키워드가 얼마나 많이 검색됐는지를 지난 2004년부터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2012년에 이미지넷이라는 일종의 이제 학술 대회에서 딥러닝은 처음에 데뷔하게 됐습니다. 저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기존의 알고리즘들이 이미지 인식을 했었을 때의 성능인데 딥러닝이 등장하게 되면서 되게 혁신적으로 성능을 개선하게 됐고 이때부터 이제 딥러닝이 그다음에 AI라는 것도 이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2016년에는 저희가 잘 알 것처럼 이제 알파고가 있었었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사실 그렇게 이제 파급력이 있지 않았고 않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었죠. 2020년에 드디어 챗GPT가 등장하게 됐고 GPT가 등장한 전과 후에 AI의 관심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챗GPT는 많은 사람들이 AI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게 됐고 GPT의 등장으로 사람들이 사실은 예전에는 AI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많은 영역들이 이제 가능할 거라고 믿게 됐고 이제 시점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런 AI랑 관련된 키워드들이 매월 매년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생성형 AI, AI 플랫폼, 예전에 나왔던 AutoML, 뭐 AI 반도체 이런 이제 기술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뉴스들을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면 좋을지 사실 되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저 입장에서도 각각의 하나 하나가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깊이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저것들을 어떻게 이제 활용할 거냐, 혹은 저것들이 어떤 영향도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볼 때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들이 좋은 방법이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관점에서는 사실 각각의 키워드를 이해하거나 좀 알아보게 노력하기에 앞서서 내가 이제 어떤 관점에서 이것들을 바라볼 거냐라는 거를 정립해보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걸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이제 기술의 수요자, 기업 관점에서는 결국 이런 신기술을 도입해서 내가 창출 가능한 비즈니스의 가치가 무엇이고 ROI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기술을 선택하고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이런 가치는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이제 얻어진다라기보다는 기술 수요자 자체가 직접 이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관점을 갖는 것들이 중요하고 실제로 이런 기술 수요자 중에서 조금 더 AI를 잘 도입하는 성공 사례들을 분명히 이제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제 성공적으로 AI를 도입한 기술 수요자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었는지 저희가 같이 협업하면서 겪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흥미로운 세 가지의 특징 정도를 오늘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조 영역은 AI가 좀 더딘 영역이라고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제조 영역도 이제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산 현장에서 많이 쓰는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 고장을 이제 사전에 탐지하기도 하고 제품 불량 같은 것도 유발할 수 있는 동작 품질상에서의 불량들을 분석하는 AI가 이미 실증 단계를 거쳐서 실적용에 가까이 와 있고요. 보통 이런 로봇들을 분석할 때 세부적으로 보려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보고서, 한 200페이지 되는 보고서로 보는 것들이 아니라 대화형 명령으로 쉽게 찾아서 필요한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것들도 이제 추가되어 갖고 있습니다. 그 전기차에 열 제어 시스템을 납품하는 한 회사는 AI를 활용해서 기존의 알고리즘 대비 에너지율을 10% 높인 이제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이거를 탑재해서 양산 적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어떤 회사들은 기존에 이제 생산 수치를 잘못해서 이제 생산 비즈니스 손실을 어떤 부분들을 AI를 통해서 고도화해서 조립 계획 준수율도 높이고 평균 생산 시간이나 비가동 시간을 감축하는 사례들도 만들어 갖고 있습니다. 이런 AI 사례들은 저희가 직접 경험한 사례들인데요. 이것들을 좀 성공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굉장히 새로운 기술들이 적용됐다라는 그 관점보다는 실제로 제조 현장에서 그 복잡하고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거쳐서 나름대로는 가치가 인정돼서 이제 실적용에 가깝게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이제 소개해드리면 많은 부분들이 제일 먼저 궁금해하는 것들은 저 회사가 어느 회사야? 뭐 저런 걸 도입하는지 얼마가 들었어? 내지는 저런 것들을 이제 누구랑 같이 했어? 만약 이제 괜찮은 파트너라고 하면은 이제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이제 말씀들을 하시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는 이 성공 사례를 보는 관점입니다. 실제로 저런 성공 사례를 바라볼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화면은 제 PC에 있는 배경화면을 하나 가져온 건데요. 매일매일 바뀝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곳곳에 숨겨진 명소들을 매일매일 이제 보여주죠. 이런 것들 보고 있다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저런 데 딱 집 짓고 한 1년 정도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 생각으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여기 집을 짓려면 이게 진짜 집을 짓을 수 있을까? 이게 도로도 내야 되고 자재도 가져와야 되고 전기도 끌어와야 되고 상수도 하수도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집을 짓을 수 있을까? 아, 어렵겠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제 작은 집을 하나 짓는 것조차도 굉장히 쉽진 않습니다. 그 AI는 어떨까 생각해보면 AI도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이 어떤 영역에서 AI를 접목해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데이터 기반의 혁신의 연장선에서 특정한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이제 화면에 보이는 거는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단계들을 정리한 건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들을 더 많이 모으고 이것들을 분석해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고 결과적으로는 지능화하는 단계로 이어지고 마지막은 AI로 만나게 됩니다. 어떤 기업이 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모아보는 노력을 해본 적도 없고 어떤 데이터들을 분석해보는 시도를 해보지 않았거나 데이터 자체보다는 이제 어떤 경험이나 직관을 더 맹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조직이나 기업이 AI가 주는 어떤 장점들을 공감하거나 이해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뭐 어떤 사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쟁사를 이제 앞서고자 하는 어떤 회사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벤치마킹을 해보면 이제 글로벌 선도사가 제품 검사단에서 AI를 적용해가지고 코스트를 절감했던 사례들을 이제 알게 되고 동일한 솔루션을 도입하게 됩니다. 근데 동일한 솔루션을 도입했는데 그 회사에서는 되게 잘 됐다고 하는데 자사에서는 이것들이 잘 적용되지 않거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죠.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 자사가 가지고 있는 이 A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A사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량의 유형들을 다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잘 정리되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확인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현장에 있는 많은 엔지니어들을 투입해서 몇 년간의 데이터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레이블링을 하고 데이터를 정지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작업들의 결과적으로는 AI 모델의 성능을 높이게 되고 이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되죠. 이 현장에 적용해서 이제 괜찮으니까 다른 라인에 적용해보면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뭘 해야 되는지는 알게 됐죠. 데이터를 다시 정리해야 되고 레이블링도 해야 되고 알게 됐지만 그 시간과 비용이 이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AI라는 게 알고 보니까 쇼윈도 기술이야 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 원복하게 되죠. 이런 사례는 사실은 이게 뭐 디스플레이 회사냐 비전 검사냐 이런 주제만 바꾸면 사실 제조 현장에서는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는 사례들입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공 사례를 바라볼 때 성공 사례 그 자체에 보다는 그 성공 사례를 만든 기업이 어느 정도 준비도에서 어떤 것들을 해서 그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동일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는 데 있어서도 각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일의 범위랑 양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활용 수준이 낮은 기업들은 어떻게 AI를 도입하라는 거냐, 하지 말라는 거냐라고 이제 들리실 수도 있긴 한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만약에 자사의 수준이 정말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AI 기술 사실 가치를 만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수준을 넘어갔다고 해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적절한 영역과 이제 수준을 골라서 AI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는 매트릭스는 굉장히 잘 알려진 매트릭스입니다. 이제 실현 가능성과 비즈니스 가치를 고려하는 매트릭스고
굉장히 많이 쓰이죠. 이게 많이 쓰인다는 것들은 나름대로 유용하다는 것들의 반증이고, 어떤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만들어주진 않지만 우리 생각의 틀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유용하다라고 보여집니다. AI 과제를 뭐 선정하거나 고려하는 관점에서도 이것들은 굉장히 유효한데,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면서 비즈니스 가치가 높은 과제라는 것들은 거의 존재하지는 않고요. 실현 가능성이 낮고 비즈니스 팩트 낮은 것들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적절한 영역이나 수준 관점에서 고려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실현 가능성이 낮지만 이제 구현이 됐었을 때 가치가 되게 높은 성격의 후보거나, 아니면 실현 가능성, 임팩트는 좀 작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후보군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살펴보면 A에 해당하는 부분, 이제 비즈니스 임팩트는 높고 실현 가능성은 좀 챌린지한 것들은, 예를 들면은 어떤 연구소에서 연구소의 핵심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AI를 도입한다든지, 또 구매부서가 중요한 원재료, 특정 원재료의 가격들을 잘 예측하기 위해서 그것에 특화되는 AI를 도입하거나 개발하는 이런 류의 활동들입니다. 보통 이런 류의 AI는 굉장히 도메인 스페시픽한 AI들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AI 도입 시도들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핵심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일정 정도 이상 내재화하는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남들하고 다른 방식으로 구현을 해서 차별화하고 자사의 경쟁력으로 만드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형태의 어떤 시도들은 투자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고요. B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구현 가능성이 높고 실현했을 때의 임팩트는 좀 작은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결제나 어떤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는 과정들, 문서화를 자동화한다든지 정보들을 좀 더 쉽게 잘 찾기 위한 AI에 도입하는 것들이고, 대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크로스 펑션하는 형태들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효과의 가치를 높이려면은 어떤 기술이나 AI를 더 뎁스 있게 판다기보다는 이것들의 적용 범위를 넓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얻게 하는 형태들이 바람직한 방법이 됩니다. 이런 류의 후보들을 잘 적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서드파티 솔루션이나 서비스들을 잘 활용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를 겪게 되죠. 이 서드파티 솔루션이 지금 우리 회사의 어떤 프로세스나 레가시, 정책이랑 약간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 대부분 이런 경우에 뭐 추가적인 개발을 하거나 서드파티 솔루션의 어떤 변경들을 하는 형태의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식보다는 자사의 프로세스나 정책을 약간 가능한 범위에 수정을 해서 이 솔루션이나 서비스에 맞춰가는 것들이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류의 어프로치가 의미가 있는 것들은 저런 것들을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검증되어 있는 외부 기술들, 외부 서비스나 제품들을 통해서 어답션을 해가지고 외부의 기술 트렌드를 내부에 적용하는 것들이 목적인데, 추가 개발이나 이제 제품 자체들을 변경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입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공급하는 회사의 마이너 버전이 되는 순간 이런 업데이트들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기회들, 가능성들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A, B 다 되게 중요하고 B도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도입하는 관점에서 고려할 부분들은 B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 A를 어떻게 잘 도입할 거냐는 그 전략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 보여집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S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수주를 통해서 맞춤형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인데, 그동안 납품한 제품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수천 종의 제품을 이제 약간씩 커스터마이즈하면서 납품하게 됐고요. 이 수천 종의 제품을 한 10개 미만의 생산 사이트에서 수십 개의 공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만들게 됩니다. 생산 계획을 조금 잘못 세우게 되면은 특정 공정에서 병목이 발생하게 되고, 이 공정에서는 병목이 발생하는 다른 공정이나 설비에서는 이제 비가동이 발생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납기가 지연되고 손실이 발생하는 것들이 반복되게 됩니다. 전형적으로 이 회사에서는 그래서 이 생산 스케줄링을 어떻게 잘할 거냐라는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회사랑 이 생산 스케줄을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는 AI 시스템을 같이 개발했는데, 그 AI 시스템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이제 생산 요건들을 모델이나 AI가 잘 활용할 수 있게 전환하거나 저장하는 이제 모듈이고요.
두 번째는 그 생산 요건에 따라서 임의의 생산 계획이 주어졌었을 때 전체 생산 시간 혹은 필요한 장비나 공정에서 소요되는 시간들을 계산하는 모델입니다. 세 번째는 생산 시나리오를 이제 스스로 만들어서 소요 예측 모델에 넣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그 시간에 따라서 이 생산 계획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별해서 좋은 생산 계획을 찾아가는 일종의 AI 에이전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랑 저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회사는 앞선 생산 스케줄 방식보다는 조금 더 고도화된 생산 스케줄을 좀 더 이제 빠른 기간에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을 얻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생산 스케줄을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할 수 있는 일종의 기반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류의 어떤 AI 시스템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었었는데 그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기존에 해왔던 혁신 활동이나 시도의 연장선에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개선하거나 고도화하는 작업들,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IT 투자를 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생산 계획 자체를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은 해왔었었고 그 데이터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는 과정들을 하면서 생산 요건들을 이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들을 이제 나름대로는 정리를 해오시고 계셨었죠. 저희가 보통 AI 모델을 만들 때 저희 같은 이제 외부의 파트너들이 AI 모델을 만들 때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영역 중에 하나는 도메인 지식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AI에 반영하는 작업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생산 계획들을 만들어보고 개선하는 작업들을 해보면서 안목지어야 되는 도메인 지식들을 규칙화하는 작업들을 이미 많이 하셨었고요. 저희는 그것들을 이제 빠르게 가져다가 쓸 수 있었었죠. 그리고 AI 모델을 만든 이후에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서 성능을 비교하고 성능을 끌어올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기존의 여러 가지 비교군들, 실험군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만든 AI 모델들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 수준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되는지를 빠르게 정량적으로 체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빠르게 AI 모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회사가 저런 생산 요건에 대한 부분들이나 생산 시간을 예측하는 부분들, 데이터를 잘 정비한 이런 류의 활동들을 앞으로 더 스스로 잘 고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것들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 같은 회사들이랑 같이 하는 작업이거나 복잡한 어떤 새로운 AI 모델들을 굳이 이 시스템에 다시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요 AI는 지속적으로 굉장히 똑똑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게 똑똑해지면은 결국은 좋은 생산 스케줄이라는 것들이 이 회사의 어떤 핵심적인 경쟁력으로 점점 강화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역이나 수준들을 잘 정했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어떤 것을 고민할까요? 이렇게 잘 어떤 AI들을 잘 도입하는 기업들이 마지막으로 고민하는 것은 저희가 봤었을 때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일은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일을 잘 할 거냐라는 것들을 정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단순하고 쉬운 일이지만 쉽게 들리는 일이지만 생각보다 이것들이 잘 정리되지 않은 케이스들은 많이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사의 이제 홍길동 책임님은 굉장히 어떤 회사의 성과를 만들어서 기여하겠다라는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람이었고 그런 목적의식이 뚜렷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는 혁신활동들에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었습니다. 이 분이 소속되는 생산기술팀은 회사에서 신제품이 출시될 때 그것들을 양산할 수 있는 양산라인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팀이었고요. 이분은 그런 양산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수작업을 했던 어떤 업무를 AI를 통해서 이제 자동화하는 혁신 활동들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이분은 굉장히 높은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이런 본업과 추가적인 혁신 활동들을 병행하는 작업들을 했었었는데 갑자기 이제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신제품 출시가 몰리게 되면서 이분이 소속되는 생산 기술팀에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 겪게 되는 딜레마는 혁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작 본인은 자기가 소속된 팀에 있는 본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충실하지 못한 꼴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런 혁신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성공해도 본전이고 만에 하나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인사 고과나 이런 평가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걱정이 되게 되는 거죠.
이분들은 당연히 홍길동 책임님은 모티베이션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나 이런 분들한테 되게 필요한 것들은 이런 혁신 활동들을 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일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들은 부가적인 업무로서 해봐라는 것들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주요한 일만큼 중요한 일로 같이 비중을 만들어주고 그것들을 평가하고 보상하는 것들이 같이 따라져야 된다는 거죠. 비사 AI 추진팀의 이제 이순신 책임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전사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AI를 도입하고 있는 분이셨었고요. 전사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는 문제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하는 이제 분이시다 보니까 회사 여기저기에 이분이 그동안 만들어온 것들을 이제 공유하는 기회들이 많이 있으셨었습니다. 타 팀에 가서 아,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AI들을 잘 추진했다, 잘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공유를 드렸죠. 근데 어느 날 굉장히 놀라운 이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순신 책임님한테 어떻게 이 AI를 만들고 있는지 관심 있게 물었던지 어떤 특정 팀에서 동일한 주제를 약간 다른 방식으로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알게 되죠.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일종의 내부 경쟁을 시키게 됩니다. 이분은 되게 좋은 마음으로 선택해서 잘 끌고 왔었었는데 이제 불필요한 경쟁 사항에 놓이게 되면서 이제 의욕이 떨어지게 되죠. 이런 내부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정 정도 수준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특정 시점 이전 이후까지 만약에 교통정리가 되지 않으면 효과적인 부분보다는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중복 투자 관점에서도 그렇고 사실 책임 회피 같은 관점에서 그렇고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실행 주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AI와 같은 혁신 활동들을 개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이나 열정에 의존하기보다는 조직이나 KPI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봤었을 때 사실은 이런 추진 능력을 잘 만드는 회사들은 이런 부분들을 KPI 관점에서 잘 설계하는 접근들을 선택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여전히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AI를 도입하는 시도는 실패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제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공 실패 여부와 무관하게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경험이나 노하우들을 잘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이나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AI 모델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연구나 개발 과정의 결과물로 어떤 두 가지를 얻게 되는데요. 학습된 AI 모델이나 그것과 관련된 코드들을 얻게 됩니다. 뭐 VS 코드로 만들었던 주피터로 만들었던 GitHub으로 됐던 이제 코드들을 얻게 되고 저런 코드들을 가지고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했던 결과들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얻게 되죠. 이 결과물을 받고 전달받아서 이제 이어가거나 어떤 협업 범위를 넓힌다고 하는 상황이 전제됐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이제 다음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새로운 사람들이 이 결과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실행해 보게 되면 100의 90은 실행이나 재현했었을 때 이제 에러를 겪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뭐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의 과정들을 보면 에러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분들은 전체 코드들을 다 이제 뜯어다 봐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AI 모델이 되게 복잡하다고 하면은 이거 자체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게 되죠. 원인을 해결해서 에러를 제거했다 하더라도 이 테스트 결과에 해당하는 실험들이 잘 재현했는지를 확인해 보게 됐었을 때 이것들이 재현되지 않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아, 이 결과물들은 재현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 보니까 재활용이 어렵다는 판단하게 되고 참조는 하되 이제 거의 새롭게 다시 연구를 시작하는 것들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런 형태의 비효율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AI 개발 혹은 데이터 분석이라는 업무 자체가 어떤 표준화된 엔지니어링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사이언스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분석 결과에 따라서 해석이 되게 갈라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되게 사이언티픽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술적인 취향들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어떤 개발 환경들을 쓸 거냐, 어떤 패키지나 라이브러리를 쓸 거냐. 그러다 보니까 표준화되기가 되게 어려운 업무들이 있고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떤 결과를 얻을 때 AI 모델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뭐 어떤 모델을 쓸 거냐, 결과적으로 어떤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한 모델을 쓸 거냐, 학습할 때 데이터를 어떤 기간을 설정해서 쓸 거냐, 어떤 저처리 방식을 쓸 거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떤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졌느냐고 하는 그것들이 정확하게 추적이 되고 재현이 돼야지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는데 중간에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누락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실험 결과들을 재현하기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이런 비율을 없애려면은 마찬가지로 이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책이나 프로세스, 템플릿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개인의 어떤 열정이나 역량에 의존하기보다는 지금 시스템적인 접근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목격한 이제 AI 잘하는 회사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흥미롭게 봤던 부분들은 저는 세 가지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돈이 많아서 투자를 많이 해갖고 AI를 잘한다고 하면 사실은 따라가기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만, 가진 리소스의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AI를 잘 했었을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저 세 가지로 저희는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AI를 잘 도입하는 회사들은 아마 조금 더 빠르게 AI 기술의 어떤 혜택들을 누릴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준비도가 낮은 기업도 언젠가는 AI를 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미 AI가 아까 챗GPT의 현상에도 그런 것처럼 거슬 수 없는 시대의 흐름에 가깝게 됐고, 최근에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AX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DX 다음에 AX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이 과연 이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냐,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 굉장히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가는지를 알고 싶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과거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뭐 너무 잘 알려진 케이스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제 PC가 처음에 만들어져서, 컴퓨터가 처음에 만들어져서 이제 퍼스널 컴퓨터로 보급되는 과정들인데요. PC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현재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기술이나 제품들을 도입해도 이 연대기는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연구소를 떠나서 기업을 만나고 산업화되는 과정들은 산업화가 되면서 편의성이 올라가고 이 기술들을 도입하거나 이용하는 비용이 저렴하게 되면서 널리 보급되는 동일한 과정들을 걷게 되고 있고요. AI도 아직까지 값비싼 기술이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초기랑 비교해보면은 이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AI도 이 방향으로 흘러갈 거고, AI에서 조금 더 어려운 영역이라는 제조 AI 영역도 이 형태로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실제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단서들은 우리 주변에서 이미 많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들은 최근에 나온 어떤 기사인데요. 데이터브릭스라는 회사가 아인브릭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굉장히 높은 금액을 주고 인수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데이터브릭스는 아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혹시 좀 낯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 DT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 플랫폼을 공급하는 회사고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기술적으로 뛰어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아인브릭이라고 하는 굉장히 초기 스타트업을 높은 금액을 주고 이제 인수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제목에 그대로 데이터브릭스가 추구하고 있는 비대칭 전략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인식했다라는 거 하는 것들을 반증하는데요. 아인브릭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기술이나 제품을 갖고 있는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인브릭은 쉽게 얘기하면 EDA라고 하는 절차를 쉽게 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는데, EDA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그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AI 모델을 만들 때 제일 처음 하는 작업이 보통 EDA 작업인데, AI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런저런 관점에서 보는 작업들입니다. 근데 이 작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표준화하기가 어렵고 자동화하기가 어려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의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어떤 분석을 할지 정해지게 되고,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보고 싶은 관점에 따라서 봐야 되기 때문에 툴로서 해결할 수가 없고, 이 데이터를 다루는 일정 정도의 프로그램의 스킬이 전제돼야지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솔루션 하나 표준화라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영역인데, 이 회사는 이걸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제품을 이제 시장에 출시한 건데, 그 이면에는 이제 챗GPT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출시한 제품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이제 처리하는 것들을 명령해야 되는 것들을 GPT가 제공하는 자연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데이터브릭스가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꿈꿨던 것들이 뭘지를 생각해 보면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EDA 영역, AI 모델을 만든 영역들이 지금은 이제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프로그램을 잘 아는 전문가가 아니라 데이터를 이해한 사람들이 쉽게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을 이제 가져가고 싶었던 것이라 이해가 되죠.
그런 측면에서 뭐 저희 회사도 그렇고 많은 회사들은 제조기업들이 도달하게 될 AX, AI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최종 모습을 다음과 같은 형태들로 그려보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델을 개발하는 단계, 모델이 적용되는 단계, 그 모델을 개선하고 결과적으로 비즈니스 가치를 만드는 각각의 단계에서 사용성과 도입 비용들이 훨씬 더 이제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건 거죠. 분석 및 모델 개발 단계에서는 지금처럼 AI 전문가들이 아니라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도메인 지식을 갖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쉽고 편하게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AI를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현장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모델들은 결과적으로 현장에 있는 모든 설비들, 장비들에 하나 이상씩 붙어서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한 형태들로 되고 이런 많은 AI 모델들이 운영되는 과정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비용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전문가 내진 관리자들은 하나의 화면에서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고 클릭하는 것들을 통해서 필요한 의사결정들을 하고 뭐 모델을 업데이트한다든지 데이터 드리프트를 확인한다든지 롤아웃하는 이런 류의 조치들을 자동화된 방식들을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는 사실 이런 미래를 꿈꾸고 필요한 기술들을 이제 만드는 회사고요.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공급하고 있고 저희 이런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 위에 저희 갖고 있는 AI 개발 역량을 결합해서 산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AI 플랫폼 위에서는 자유도 높게 AI 프로그램이나 코딩들을 해야 되는 코딩을 통해서 AI를 만드는 전문가들이 자유도 높게 AI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 지식이 부족하지만 데이터를 잘 해석할 수 있는 현장의 전문가들이 블록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AI 모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AI 모델들을 이제 클릭하는 형태들을 통해서 재학습을 하기도 하고 관리하고 파라미터를 바꾸고 이런 류의 이제 운영들을 함으로써 쉽고 비용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 AI 도입의 성공률은 아직까지도 15% 내외 정도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협업들의 3분의 2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모델을 잘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이 체계 위에서 모델을 빨리 만들고 빠르게 개선하는 형태의 방식을 채택해서 AI들을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제조 영역에서 AI 모델의 도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스스로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키나락스 허영신 CBO님의 주제 발표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제 발표 네. 내용들이. 지금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이제 고개를 이제 끄덕끄덕 하면서 이제 많이 봤을 내용들이 결국에는 이제 AI를 도입을 해야겠는데 그러니까 내 처지는 생각 안 하고 이제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막연하게 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시행착오를 이제 덜 겪을 수 있는 방법들을 나름 이제 제시를 이제 해주신 것 같은데 뭐 요약을 좀 해보자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뭐 중소기업들도 있을 테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준비도가 이제 낮은 기업들도 있을 텐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이라고 이제 봤을 때 좀 시행착오로 좀 덜 겪고 있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뭐 의사결정자인 대표님이 되실 수도 있고. 대표님의 숙제를 받는 분이 이제 AI를 도입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도입하려고 하는 AI가 이제 ROI가 나올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ROI를 나온다고 했었을 때 ROI를 잘 계산하려면 이제 기대되는 가치랑 투자되는 비용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많은 부분들이 사실 투자되는 비용들을 적절하게 계산하지 못해서 실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유가 나오지 않는 것들을 많이 이제 목격하게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성공 사례를 볼 때 이제 준비도를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각자의 처지가 좀 다르다 보니까 동일한 어떤 엔드 이미지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처지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 잘 계산을 하고
과제를 생각을 해야지 적절하게 우리가 수준이나 영역들을 고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어떤 큰 가치를 만든다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개선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뭔지의 관점에서 영역이라 수준을 잡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영역을 수준 잡았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실행력 있게 진행될 수 있게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단 AI에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모든 좋은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할 때에는 예, 그런 절차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번외로 아까 이제 그 기존의 그 그런 프로젝트들이 성공했던 그 부분들을 이제 수치화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산업 어떤 리포트에 의해서 전체적인 부분들 16% 정도가 이제 뭐 나름대로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가고, 마키나락스는 66%. 네네. 예. 또 역으로 보면 34%는 네. 잘 되지 않아요. 어떻게? 예. 어떤 이유로 이제 그렇게 좀 사실은 이제 저희랑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거는 거짓말이고, 네. 만약에 그런 회사가 있으면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6%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저 15%랑 66%의 비교 자체도 정확한 비교는 어렵고,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호혜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는데, 34%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은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데이터가 사실은 원하는 정도의 어떤 수준들을 만들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 예를 들면 어떤 설비의 상태를 예측하거나 감지하게 하는 AI를 만드는데, 이 설비의 어떤 상태는 만약에 초단위로 긴박하게 바뀔 수 있는 상태라고 설비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T가 예를 들면 밀리세컨드 단위로 되는데, 이걸 저장하는 과정에서 저장 비용 때문에 분 단위로 저장하고 있고, 1년이 지난 데이터는 예를 들면 1 단위로 저장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1 단위 데이터를 가지고 이 원하는 목적의 AI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이제 AI를 만들어보는 시도를 해보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데이터가 이 정도까지 되는지도 알 수 없는 건 거죠. 저희의 실패 사례의 많은 케이스들은 사실은 그런 이제 목적화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봤는데, 이게 잘 나오지 않았던 것들이고, 이게 안 나왔던 이유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데이터가 그런 문제라든지, 지금의 기술 수준들이 사실 원하는 형태의 뭔가를 구현하기에 한계가 있다든지, 저희가 갖고 있는 역량들이 이제 필요한 범위까지 확장되지 못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또 66%가 또 가능했던, 예, 성공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던 그런 케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키나락스의 화영신 CBO님과 주제 발표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